사랑하는 효정이에게 안녕 효정아. 부끄럽지만 나는 효정이를 좋아하게 된 특정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 효정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부터 가랑비처럼 나한테 스며들었어. 언제부턴가 어떤 무대를 보아도 효정이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지. 나도 가끔은 효정이를 좋아하는 마음의 시작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다른 누구도 아닌 효정이를 눈에 담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는 효정이가 노래하는 목소리였어. 효정이는 음악을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잖아. 다섯 번째 계절에서 확신했어. 파트나 상큼한 던던댄스에서 긴 춤을 춰 파트 등 노래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항상 멋지게 치고 나오는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했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마치 그 노래들을 내가 부른 것 마냥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효정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귀여운 웃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고혹적인 얼굴까지 갖추었지. 그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도, 무대 아래에서 화장을 지운 얼굴도 어느 곳 하나 뺄것 없이 예쁘잖아. 특히 난 효정이가 토끼처럼 크고 동그란 눈을 뜨고 환한 미소를 지을 때를 정말 좋아해. 효정이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면 나는 효정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효정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어느 날부터 내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 병원이라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명확한 원인은 없고 나는 멀쩡하다는 말만 듣고 허탕을 친채 돌아온 날이 허다했어. 그때 우연히 윈디데이를 들었는데 그 순간은 지금도 너무 생생해. 유독 한 파트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한동안 싱숭생숭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 걸 당연히 알겠지만 바로 효정이가 부른 파트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 내 상황이 꼭 괜찮아질 것만 같은 거야. 꼭 잊어버린 행복을 찾은 기분이랄까? 효정이를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팬이 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참 신기해. 어떻게 효정이는 그때부터 나를 위로하고 이끌었을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효정아, 사랑하는 너를 볼 때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네가 환하게 웃는 얼굴에, 네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네가 무대 위에서 날아갈 듯 공연할 때 나는 힘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효정이에게 힘을 받은 만큼 힘이 되어주는 팬이 되고 싶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내 멋진 가수 효정아. 나는 언제나 네 행복을 바라고 있어. 일단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을 한정된 말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 아쉬울 따름이야.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할게. 아주 많이 사랑해.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에게 그냥 추억에 그냥 사진 한장 남겨놓는 그냥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서 따님께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께도 그렇고 제가 더 열심히 좋게 밝게 살아야죠.